그렇다 해도 어영이 그대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낭자는 이곳을 떠나시오. 제가 위험해질까 봐 그러시는 거죠? 내가 위험할까 봐 그렇소. 낭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전 그럴 수 없습니다. 고집 부릴 일이 아니오.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때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너만 어렵게 만들 뿐이니 자신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이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걸요. 그러니 선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선비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린 어렵게 다시 만났으니까요. 제가 어용을 완성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오.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시오. 이것은 어명이자 제 운명입니다. 후회할 겁니다. 후회하겠습니다. 어용을 완성해 마음을 봉인할 수만 있다면요.